그렇고 노인 승차 홍준표 식이 하면 이제 뭐 부산도 따라하고 막 따라할 것 같은데 65세에서 70세 올리는 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행안이 있으면서 굉장히 그 문제를 연구도 많이 하고 얘기했는데 핵심은요? 핵심은 서울시가 국가정책이니까 서울시가 자기 일부 노인 무임승차로 들어가는 손해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달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제일 먼저 치고 나왔잖아요. 홍준표 이 양반이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대구에 어르신들을 65세에서 70세 올리겠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 이런 사각지대라든지 복지 문제를 가장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다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지금 그 도시 서울 뭐 그 지하철이나 또 대구나 그 연봉이 7천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럼 뭐를 하느냐. 일반적인 간부들은 1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한 그들이 왜 적자를 냈는가 적자를 내는 방법이 뭔가 노선에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대구 가면요. 낮에는 텅텅 빕니다. 지하철이. 그런데 어르신들이 새벽밥 먹고 가는 어르신들은 정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일을 하러 가시고 출근 시간에 가는 분 전체 탑승객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빈 지하철을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내고 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얼마 돈이 안 되지만은 어려운 분들한테 대단히 어려운 큰 영향을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러 가시든 어떻게 방문하든 운동을 하러 가든 뭐 이래 가더라도 그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그 행동들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르신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명이 82세? 82세라 그래요. 그걸 뭘 기준하는지 아세요? 조원진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태어난 사람을 기준해서 82세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언론으로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72세. 그걸 뭘 의미하느냐. 65세부터 72세까지 5년, 6년밖에 건강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2세가 넘으면은 병을 가지고 있던 행동이 굉장히 거부했지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건강수명이라는 게 72세란 말이에요. 홍준표 말은 뭔지 아세요? 29살부터 65살, 64살까지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65세부터 그 이후가 79세까지가 뭐 장년이고, 70세까지가 장년이고, 70세 이상이 노인이래. 그거 말고 다른 데이터도 많거든요. 그거를 딱 들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특히 영남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특히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분들 어디에 손을 댈 게 없어서 어르신들 무임승차에 손을 대면 그 문제하고 청년들의 연금이나 청년들의 삶의 문제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니까 홍준표 지가 잘난 듯이 하는데 대구 어르신들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기에 저희들도 분명한 우리 공화당 입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노인 복지에 관한 관계,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제가 안행위에서 그 문제 가지고 10년 이상을 싸운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압니다. 내용을 워낙 그 내용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호도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뭔가 그것이 기억이냐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65세, 70세에 올리는 것이 개혁이냐 그렇게 얘기하려면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대구의 노인분들이 가장 빈곤율이 높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얼터뭉켜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정치꾼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